카페? 뭔가 떨어져. 뭔가 번져. 피가 떨어지나 봐, 공중에서. 세명다 모였네. 동시에 가져왔네, 파츠를. 뭐야, 안 보이잖아. 오이야,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JR. 이번에 5일 밤. 드디어 이게 마지막 밤일지, 또 6일 밤이 있을지. 아마 6일 밤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유령이 보니, 프레디, 치카 모두에게 빙의가 돼서 맹글에게 애니메트로니스 부품을 하나씩 조달을 시켰어요, 유령이.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맹글이 완전체가 막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5일 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프라이데이 나이트. 라스트 나이트 오브 인세니티. 변화된 건 없는 것 같고요. 바뀐 거 없어요. 그래서 계획이 뭐니? 우리가 유령을 기습하는 거야. 비밀리에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그건 내가 맡을게. 나는 오래전에 지하실로 들어가는 입구를 발견했어. 난 그거를 찾자마자 잠갔어. 유령도 그 존재를 알고 있을 테니까 조심해야 돼. 최선을 다하자. 오늘 밤 조사를 마치고 여기서 다시 만나자. 오케이. 기습을 하기로 작전 회의를 마쳤어요. 좋아요. 침대. 그러면 이번에는 지하로 내려가나? 아니야, 똑같은데? 뭔가 바뀐 건 없어요? 고스트 벌써 들어갔어. 오 마이. 잠깐만. 난리 났네, 난리 났네. 폭신데? 폭시? 폭시가 움직였어. 폭시 움직였어. 오케이. 그러면 프레디 부르고 폭시 찍고. 맞죠? 1번엔 7명 찾아야 돼. 7번 찾아야 돼. 와, 벌써 들어갔대. 귀신이 거의 뭐 순삭이야, 순삭. 사이빨이랑 아예 틀린데? 들어가는 속도가? 일단 수리합시다. 수리하고. 들어가는 속도가 틀려. 빠. 빠하고 방금 뭐 있었지? 보니? 보니 있었나? 혹시? 이번에 마리오넷 같아. 소리 나는 데마다 바가 찍혀 있었어. 그러면 보니 부르고 마리오넷. 아니면 폭시다. 아니면 폭시다. 맞죠? 와, 폭시 두 번 연속으로 들어갔네. 마리오넷 고쳐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번에 마리오넷이야. 마리오넷. 마리오넷. 100%. 맞지? 오케이. 이번에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퍼펙 빨리 고쳐야 돼. 아니, 마리오 빨리 고쳐야 돼요. 빠치켰다. 치카? 잠깐. 일단 마리오넷 아니고. 고쳐야지 참. 고쳤어야 되는데. 화면 꺼지는 거는 애니메이터스 때문에 꺼지는 게 아니고 그냥 꺼지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꺼지는 게 아니고. 프레디. 보니까 폭시가 없구나. 폭시네. 폭시는 화면에 안 보일 때 폭시일 확률이 있어. 맞지? 이번에 볼륨 보이다. 오케이. 수리 먼저 하고. 수리하고. 치카 부르고. 볼륨 보이 잡고. 치카 불러서 치카 아니고. 혹시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 볼륨 보인가? 볼륨 보이네. 오케이. 그러면 혹시 고치고, 그 다음에 프레디 부른 다음에 볼륨 보이 수정하면 되겠네.
그럼 잡자. 프레디 불렀죠? 애니메이터 들어왔고 볼보이는 아니고 수리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프레디 아니고 볼보이 들고 마리오넨 나왔어? 뭐니 지금? 동시에 다뤘는데? 아, 폭시다. 오케이. 폭시 위끈 마리오넷 부르고 나이스. 좋아, 4명. 이제 3명 남았어. 마리오넷 불렀기 때문에 이제 마리오넷은 아니고요. 치카는 아닌 듯? 본인가 본데? 본인 안 보이잖아 지금? 그죠? 아, 본인 아니면 안 되는데? 아, 본인 맞았어. 오케이. 순위. 자, 아니면 들어갔고. 없어, 지금. 수리하고. 그런 건 아니고. 또 보니? 아니 근데 보니 내가 수리했잖아 방금. 헬프 얼른 보이거나. 아 마리오넷이래. 마리오넷. 그러면 치카 부르고 마리오넷. 오케이. 자 이제 하나 남았다. 하나. 치카 빨리 수리해야 되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혹시도 불러야 돼. 혹시가 애니메 유령이 들었으면 나는 게임 오버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이다 본이. 나이스. 본이 배포. 나이스 클리어. 아, 9분 걸렸어. 9분. 오. 어, 테이프. 퇴근할 때마다 VHS 테이프를 쪽쪽쪽 계속 주네. 그러면 열어봐야지.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그림? 피자 먹는 그림? 퍼펙? 어? 뭔가 떨어져. 뭔가 번져. 피가 떨어지나봐 공중에서. 어, 세 명 다 모였네. 동시에 가져왔네 파츠를. 거의 맹글이 괴물같이 변했네. 괴물같이. 아, 이렇게 돼서 이제 맹글이 완전체가 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릴리지가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1.22 버전이에요. 나이트 6. 이제 진짜 빨개졌다. 완전 빨개졌다. 갑시다. 아 이제 진짜 들어가나보다. 이제 맹글 잡으러 가나봐.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갈 준비가 되었니? 난 모든 준비가 되었어. 예. 이 문은 너를 지하실 중앙으로 바로 인도할 거야. 거기서 유령을 찾을 수 있어.
방금 나는 네가 유령을 조사할 때 지하실을 정찰했어. 뭐 본 거 있니? 내가 알기론 유령이 지하실을 그들만의 작은 게임장으로 만든 것 같아. 좋아, 그럼 계획이 필요해. 유령이 우리와 같이 하려든 어떤 게임이든 간에 따라가서 그녀를 기습해서 함정에 빠뜨리자. 좋아, 그럼 어떻게 유령을 가둘까? 다른 타락한 영혼들과 함께 그녀를 거기에 가두자. 내가 수세기 동안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썩게 만들 거야. 좋아, 그럼 됐네. 만약 이게 효과가 있다면 홀, 난 널 다시 못 볼 수 있어. 그래서 미리 작별 인사를 할게. 굿바이. 오늘 밤 주니어의 모든 것이 끝나기. 이제 헤어지는 거야? 또 아쉽네. 또 헤어지려고 그러니까. 오케이. 지하로 바로 통하는 문이래. 오.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 들어갔어. 구형보니? 오 마이. 구형보니 눈에 불 켜졌다? 파츠를 뜯겨서 화가 났나봐. 맹글한테. 오 마이, 뭐야. WAW? 오, 프레쉬? 오? 프레쉬? 화면이 왜 이래 이거? 스페이스? 가면? 맵도 없어. 그냥 마스크 쓰는 것밖에 없어. 왔다. 뭔가 느낌표 떴는데? 가수. 아, 있구나.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뮤직박스를 감아야 되는데, 뮤직박스. 아, 이게 있었어. 있었지, 그럼. 이거야? 화면이 안 나오는데? 아, 나온다. 아, 이게 뮤직박스 감는 거예요, 이게? 요거. 그리고, 아, 확인할 수가 있네. 치카 왔어. 이거 감고? 또 왔어. 그래서 바로 각폭티를 안 시켜. 가면 쓸 타이밍을 주거든요. 프레쉬가 많이 달거든. 왼쪽에 본론볼이 있다. 오른쪽에 시간 있다. 본론볼이 어떻게 보네. 프레쉬 못쓰게 하는 거 아니야 본론볼이? 볼륨볼 간다? 볼륨볼 못 오게 해도? 찍어? 방금은 원래 좀 타이밍을 주는데 지금은 그냥 들어왔어. 아, 폭시. 여기 확인해야 되네. 이거 좌우 환풍구? 중앙이 문제야, 중앙. 폭시. 미리스가? 한 칸. 아, 퍼펙 나왔다. 아, 나왔다. 들어가, 이 녀석아. 뭘 가면 나오고 그래. 퍼펙 너무 빨리 달아, 이거. 뮤직박스. 감다가 오면 이거. 감다가 이거. 이거밖에 못해, 지금. 갔어.
들어왔어. 치카 들어왔어. 치카는 환풍으로 들어오는거든? 가서 간다. 아니 포레디 프레디 아니 혹시 혹시 같이 오케이 같이 오케이 가봐 가봐 여기 앞에 있어. 혹시였어, 혹시. 애들 안 오는데? 어? 뭐야? 오픈? 오픈 안 돼. 애들 지금 맹글한테 가고 있네.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볼륨 보이까지? 다 들어가는데 지금? 안 눌려져요? 지금 마스크도 안 되고? 그 짜투리 부품들 또 들어가네? 와 이제 진짜 완전체가 되나보다. 다 들어가서 맹글한테 100% 됐어. 오 마이 2시 반인데? 이제 맹글라고 하는데. 오, 아이. 퍼펫은 없는데? 뭐야,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데? 어디서 들어온 거야, 도대체? 홀에 왔을 때 비쳤어야 됐어. 아 홀로 왔었나봐. 맵으로 안 돌아다니나 본데? 여기서부터다. 어 왼쪽 써야 돼? 얘 맹글 아닌데? 오 마이 뭐야 얘 치카?
뭐야, 폭탄이야? 폭탄 던지고 간 거야? 뭐야, 이 손. 아, 뭐야, 이게. 아, 뭘 자꾸 던져. 내가 맵을 볼 때마다 갑툭튀를 한 것 같으니까. 들어왔지. 얘 들어오고 나서 뭐 던지던데? 칩카? 봐봐. 들어왔어. 엄청 떠더라고. 이게 시간제 폭탄인가? 왼쪽. 안 보여. 화면. 들어왔어. 왼쪽. 왜 뭐야 이 눈가루도. 흑백으로 만들어버려. 아, 후레쉬 껐어. 뭐야, 뭔 삐꾹 소리나. 맹글이 가까이 왔을 때 마스크를 쓰라는데 마스크 계속 쓰고 있었는데. 지금 보이진 않지만 찾으면서 맹글은 계속 정면을 얼굴을 카메라 찍으면서 플래시를 비춰주면. 아, 얘 하나 뭔가 문제 생겼다. 막았나봐. 진짜 2대1이구나. 아, 카메라 다시 꺼졌어. 아, 30분. 6시 클리어. 진짜 쫄린다. 와, 잘 만들었다. 어? 유령인가 봐. Let me. 다시 돌아왔는데? 와우, 다시 돌아왔다. 그녀가 내 머릿속에 들어갔대. 그래서 아까 렛미인이라고 그런 거구나. 그러면 이제 유령이 주인공한테 빙의가 된 건가 본데요? 홀베어스는 어디에 있지? 오마이? 뭐 이게 기억이 변했니? 제발 날 해치지 마. 찌그러뜨리는데? 이 아이가 유령인가 본데요? 지금 유령이 폴베스를 지금 잡은 거야, 그죠? 난 네가 여기 있는 줄 알았어. 지금 글씨가 파란색인 걸 보니까 유령인 것 같아. 노란색은 폴베어스거든요? 네가 여기 앉아있는 동안 난 코스튬 뒤에서 널 기다리고 있었다. 뒤에서 매복하고 있었네. 다른 작은 퍼펫들이 오지 말아야 할 곳을 지켜보며 참고 기다렸지. 너랑 끝난다면 너의 작은 퍼펫을 데리고 그의 두개골을 쪼갤 거야. 와우. 이번엔 아니야. 그는 달라. 그럴까?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그가 정확히 뭐가 다르다는 거지? 이건... 오! 끝났다. 아, 이제 끝났다!
폴베어스 코스튬 뒤에 유령이 숨어 있었고 그 뒤에 주인공이 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령이 폴베어스를 죽일 때 딱 뒤에서 찔렀어 주인공이. 오. 5년 후에 JR은 다시 오픈했대요. 아직 회사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제 브랜딩 작업을 거칠 것이다. 퍼즈베어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가족의 즐거움과 무엇보다 안전에 전념하고 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애니메트로닉스에 많은 돈을 썼다. 어쨌든 제레미, 언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제레미? 제레미면 보니 아닌가 보니? 그래서 마지막에 구형 보니가 눈에 불이 들어왔던 건가? 그러면 JR 후속편이 나올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제 맹글이 끝나고 제레미가 나올 건가 봐. 또 구형 보니가 여러 가지 파츠, 원래 구형 보니는 안면이 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츠를 또 불러 모아서 맹글보다 더 강력한 2탄 보스가 나올 것 같은 예감. 귀엽네? 폴베어스 사진들. 뇌를 보며 대화했던 씬이고요, 그림은. 폴베어스가 되게 기억이 잘 맞는 것 같아. 얼굴에 장난도 막 치고 있고. 그르르릉. 마지막으로 스카드에게 감사의 표현을 한다네요. 지니어스 JR. 끝. 오. 뭔가 또 여운이 살짝 남는데. 자, 엔딩 받고 에스트라 있고 에스트라 시프트가 있네. 에스트라 시프트는 뭐지? 아, 커스텀 나이트군요. 총 6명의 애니메트로닉스였어요, 처음엔. 테스크 1. 뭐, 노 에러, 뭐, 체크도 할 수 있고. 에스트라 모드도 여러 가지가 있네. 막, 이렇게 눌러서. 모드가 있는데, 이거 모드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네요. 이게 가장 어려운 거네. 클로제트. 뭐, 챌린지도 있고. 프리셋 있고. 이게 프리셋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챌린지는 주니어 DLC. 뭐지, 이거? DLC가 있어? 이것은 리마스터 버전이다? 뭐야? 미니게임이 있네? JRS가 아니고 SRS라고 돼 있던 것 같은데? SR이라고 돼 있잖아. SR 나이트? 뭐야? 안 보이는데? 어? 이거 뭔가 깜빡거린다. 전화기. 마리온의 소리 나오나? SR에 나오는 캐릭터 찾는 건가? 근데 뭐 달라진 거 없는 거 같은데? 뭐야, 왼쪽에 뭐 올라와. 뭐야? 슬그머니 올라오더니 가니? 캐릭터도 여기 두 개 원래 있었나? 일단 모르겠어. 일단 모르겠어. 폭신가 보다. 폭이 안 나타나죠? 폭시야. 맞지? 15개를 잡으라고? 헐. 그리고 가끔 여기 슬그머니 하나 올라오는 거 찍고 이거 추가된 거야, 두 개? 귀엽네. 마리오넷이 들어오고 나서 찌가였어? 이런 식으로 에스트 시프트 추가적으로 있다는 거고요. 이제 에스트라 봐야죠, 캐릭터. 프레디 파즈베어. 와, 진짜 징그럽게 생겼다. 손가락 봐. 그림은 이렇게 돼 있고. 표정 봐. 버니. 뭔가 애니메트로닉스라기보다는 외계 생명체 같이 생겼어. 이런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피부 같아, 로봇이라는 느낌보다. 치카. 쿄케에게는 이거 꼭지는 물려놨네? 퍽스이? 볼룸보이? 볼룸보이가 좀 기묘하죠? 얼굴에 무슨 가면 쓴 것처럼? 볼룸보이가 좀 무섭다, 이번에. 마리오넷? 뭔가 마리오넷이 예전 퍼펫이나 이런 애들보단 좀 덜 무서운 것 같아. 눈동자가 커져서 그런가? 기괴하긴 한데, 좀 덜 무서워. 구형 브레디. 마지막 6일 밤에 나왔던 애들인 거예요? 빨바. 이게 무슨 애니메트로닉스야. 살아있는 짐승이지. 마지막에 위더리드 보니 눈에 불 들어왔죠? 제레미 찾았죠, 그리고. 아무래도 JRS2가 나온다면 이 녀석이 보스가 될 확률이 있어요. 아니면 주인공이나 아니면 스토리 라인이라도.
얘 기준으로 돌아갈 것 같은 예감. 구형치과, 구형폭시, 구형볼룸보이, 구형마리오네. 빨간 눈에 빨간 불 켰네. 맹글 마지막에. 아, 이거 환풍구로 얼굴 삐룡삐룡 나왔던 게 얘구나. 생각보다 맹글의 그 무서운 얼굴이 이렇게 막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었고 갑툭튀 할 때만 나왔고 얘가 주로 좌우에 나오면서 귀엽게 굴었던 것 같아요. 아, 고스트. 마지막 고스트. 하지만 주인공이한테 뒤에서 찔렸죠. 그래서 잡았어요, 고스트. 여기 내용의 고스트는 주요 적수인데 폴베어스와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지만 주인공이 이 유령을 가두는데 성공했대요. 그러니까 이 유령은 이제 여기서 사라진 거예요. 얘가 다시 뭐 풀려나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제레미가 있잖아. 제레미 가지고 또 뭘 소리를 만들 것 같아요. 폴베어스. 이번에 주인공의 친구. 귀여웠죠? 이렇게 있고 캐릭터였고 비하인드 더 씬 이렇게 스케치를 이렇게 했고 이렇게 3D 모델링을 했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점점 스무스를 주니까 정말 괴물처럼 생김새가 나타나고 있죠. 되게 주름이 많아. 살도 처져 있고. 그래도 엔도가 안에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네. 로봇은 로봇이에요. 피부 조직이 진짜 살아있는 짐승 같아서 그렇지 안에 엔도는 제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 얘가 프레디였고 보니. 보니도 이렇게 기타도 있고 기타 맺고 뭔가 여드름이 이렇게 많이 났니? 피부 질환 있니? 오, 요거 디테일 살아있네. 조명 잘 받았네. 보니 치카 치카 스케치 모델링. 자, 이번에 캐릭터들 다 주름이 이렇게 많아. 우리 컵케이크 전체 모양 이렇게 완성. 혹시도 이렇게 3D로 만들어서 결국 돼서. 얘는 목이 뭐이래. 아, 이거 털이구나. 털. 털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안에 엔도. 와, 이거 만들면 힘들었겠다.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아, 살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뜯어진 데서. 그래서 엔도도 디테일하게 3D로 다 모델링을 한 거예요. 안에도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다. 그래서 이렇게 무섭게 했다. 조명 바꿨다. 오, 이거 진짜 같네. 살아있는 것 같아. 혹시 볼룸보이? 볼룸보이는 아기 모델링하는 것 같다. 왠지 배 나왔죠? 신경질 났죠? 쪼글쪼글 거렸죠? 어이구야 무섭다. 배 터졌죠? 많이 먹었어? 마리오네 웃고 있어. 귀여운데? 옆집 아저씨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이제 기괴해지기 시작하고. 아, 손은 역시 이렇게 생겼고요. 빨갛고 고스트. 마지막 고스트. 고스트 볼룸보이랑 좀 비슷하다. 모델링 만드는 거는. 근데 이제 머리가 씌워지고. 아, 이렇게 생겼구나. 남자아이였네. 그죠? 눈 빨개가지고 오맨이 나오는 것 같아. 우와 무섭다. 남자지만 뭔가 치마 비슷한 거 입고 있고요. 빨간 그녀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것 같아요. 여자. 폭시의 지금 빙의 중 여자아이 같아요. 여자. 자, 이제 이게 비하인드 션, 그리고 스크래피드 컨텐츠. 버려진 컨텐츠. 원래 이렇게 만들어 그랬나봐. 아, 버리기 잘했네. 퀄리티 확 떨어지네. 이렇게 만드니까. 뉴 게임, 메뉴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어? 어허. 잘 버렸어요. 아, 이게 사무실이었어? 잘 버렸어요. 아, 이게 홀이었어? 잘 버렸어요. 아, 이게 맵에 나오는 그거? 잘 버렸어요. 아, 미니게임 넣으려고 그랬어? 이런 거? 안 넣길 잘했어요. 아, 이거 CCTV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어? 잘 버렸네. 잘 버렸어. 다 버렸어. 오, 이건 좀 살리지 그랬어.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아이고, 잘. 버린 컨텐츠 잘 버렸네요. 지금이 헐 퀄리티가 높네. 아, 모니터 델. 이거는 틸러랜드 비슷하게 하려고 그랬었나 보다. 아, 뭔가 좀 복잡스럽게 하려고 그랬었나 봐. 복잡스러우면 안 돼. 단순해야죠. 단순하면서 깔끔하면서 재미있게. 뭐, 레이더도 있었고. 보안도 있었고 뭐 조명 켜는 것도 있었고 갑툭튀였고 혹시 요거는 조금 무서운데? 차 타고 내리는 거야? 요게? 기본적으로 만든 것을 완전히 폐기하고 아예 새롭게 만드느라 아마 오래 걸렸나봐요. 이것도 나온다고 얘기 나온 그 후로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한번 일단 만들었다가 확 다 뒤엎었네. 그리고 기타 등등 JRS 펄베어스. 요거 뭐 피규어로 나와도 괜찮겠네요.
마지막 트레일러 마리오네. 요거 여기 거의 지금 메인 그 비주얼이죠. 마리오네 2D 뭔가 부르주아 같은 맹글 젤 퍼펫 피규어 맹글 뭔가 과자로 만든 것 같다. 버른버이 내 안에 내장 있다. 어? 이건 뭐야? 레고로 만들었네? 찰흙으로 빚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었구나. 에스트라 렌더 우와 썸네일 각이다 이거. 맹글 우와 마지막 보스 우따 얘네도 굉장히 징그럽네. 위더리드 3인방 우 치카 오 이것도 무섭다. 느낌있다. 처음에 이거 굉장히 귀여웠어. 프레디가 빙의가 되면 다크서클이 생겨가지고 부품을 나르는 거. 아 이거 카메라 되게 이게 지지지 이게 녹색으로 지지직거리게 나왔잖아요 어둡게. 근데 그걸 밝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네. 굉장히 깔끔하고 예쁜 방이었네. 어 이것도 키친 어 이거 치카 시간 눈이 좀 뱀눈 같아서 좀 무서웠어. 그게 뭔가 머리가 뭔가 열렸나 본데 프레디가. 오케이 여기까지네요. 이번에 별 하나 땄고요. 뭐 이제 엑스트라나 뭐 엑스트라 시프트나 이런 거 클리어하면 또 이제 별이 이제 추가가 되겠죠. 이번에는 6일 밤까지 모두 다 클리어했고 프리모드라고 해서 또 컨티뉴 하면서 프리모드 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자동으로 프리모드 해서 그냥 노는 건가 봐. 뭐야 들어가지네? 상자가 나오네? 뭐야 상자 주네? 그 폴베스는 퇴근했어 이제 끝났어. 그리고 어? 뭐지? 상자를 또 주네? 프리모드? 그냥 이 맵을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면서 뭔가 시크릿이나 이스테그 같은 거 있나? 저쪽 멀리 또 뭔가 아이템이 보이거든? 가보자고요. 상자를 많이 주네? 이거 모으면 뭐 되나? 여기 아이가 서 있는데 저건 안 가지는 것 같고 일단 상자 몇 개를 모았어요? 어? 뭐야? 폴베어스를 보호하거나 베런스, 베런스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니까 폴베어스랑 베런스의 보안 보안은 외부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어? 아 문이 있네 침대도 있고 근데 아까 상자 줬잖아요? 상자 줬는데 상자는 더 이상 없어. 딱 봐도 안 보여. 조금 멀리 있는 것들 살짝 보였거든? 그리고 또 문이 있다. 6일 밤 또 하는 거야? 딱 보니까 사이즈가 그건데? 게임을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프리모드 돌아다니다가 6일 밤 또 하고 싶으면 또 하는 거. 별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갑도 튀나 보자. 들어왔어 프레디. 빨리 해. 뭐해. 마리오넷이 먼저 오겠다 야. 아 얘네들은 나를 안 죽이는구나. 안 죽여. 그리고 얘가 들어오면 나를 안 죽이지만 이것도 안 열려요. 그러니까 마리오넷한테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봐. 얘네들은 나를 처음부터 갑툭튀할 의사가 없었어. 오직 마리오넷만 나를 공격하는 거고. 또 여기 뭔가 떴다 종이가? 뭐지 이거? 뭔가 상자를 먹으니까 종이를 줬나 봐. 뭔가 피라고 돼 있는데 피스? 뭔가 줬어요. 올라가서 피 눌러지진 않아. 이건 뭔가 이스테이그 같기도 하고요. 이번에 프레드의 피자 가게 팬 게임 JRNS 6일밤까지 다 클리어했고 뭐 나머지 이스테이그나 여러 가지 엑스트라 여러 가지 다 봤어요. 스토리는 주인공이 결국엔 유령을 폴베어스와 함께 계획을 짠 대로 유령을 죽였지만 제레미를 또 찾는 걸로 모아서 구형본이랑 아니면 그냥 본이 연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여운을 남기고 엔딩을 했어요. 좋아요 재밌었고요. 블레이드 위바였어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